이제 창세기 29장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팔레스타인에서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먼 길을 걸어 외아저씨 집 하란 땅으로 그는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고를 지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섭고 간이 졸렸던지 그가 하루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내가 외아저씨 집에 갔다가 무사히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기간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꼭 하나님께 얻는 것 중에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이 십일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 대단히 급할 때,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축복의 언약의 증표를 삼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역시 축복의 언약의 증표로서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삭도 드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배워가지고 축복의 언약의 증표로서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축복의 언약으로서 그곳에 십일조를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일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려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또다시 십일조를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의 증표로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러면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과 나와 축복을 맺은 언약으로서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런 계약을 가지고서 우리가 강력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아무런 언약의 계약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그리고 생활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은 힘있게 야곱처럼 믿음으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왜냐? 십일조를 언약의 증표로서 내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환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인 십일조를 내놓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 야곱이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하란 땅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덜을 누비면서 외아저씨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본적 덜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 그런데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늘 오전 중에는 양에게 풀을 먹이고 난 다음 오후 해 그러면은 전부 양떼가 다 우물가에 와면 우물에 돌을 옮기고 난다. 그곳에서 양떼들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니까 벌써 목자들이 양 세 떼를 데리고 와서 그 우물 있는 주위에 양떼들을 눕혀놓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전부 누워서 여물을 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물에 돌은 옮기지를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었더라. 그러니까 우물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 우물 아구에 굉장히 큰 돌로 삼아가 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는 다 한꺼번에 마셔, 한꺼번에 마시고는 그 다음에는 그 우물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큰 돌로 아구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없는 사람은 그곳에 와서 그 우물물 어구에 있는 돌을 옮겨놓을 도리가 없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자, 어디서 온 목자들이냐고 야곱이 물으니까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다. 아,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이 나홀이라는 것은 바로 이삭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 라반이면 자기 외아저씨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러므로 외아저씨죠. 이러기 때문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이 성경에 보면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가문을, 이 뼈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라스를 낳고 이렇게 족보를 쫙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뭐 혈통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결혼할 때라도 에라까지 오다가다가 눈만 맞으면 그저 살면 됐지 무슨 잔소리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히 느끼고 가문을 굉장히 중요히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가정에서 받는 교육이 굉장합니다. 한 가정의 좋은 혈통의 좋은 가문을 통해서 그 받는 교육과 인격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인격적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도 우리가 뭐 사위 보거나 며느리 볼 때 이 가문을 등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핏줄을 등한해서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도 이쁘고 좋은 처녀들이 많이 있었건만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처녀를 며느리 삼는 것을 거부하고 이 아브라함도 자기의 고향 땅에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불러다가 이삭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또 이삭도 야곱을 결혼시킬 때 자기의 고향 땅에 야곱을 보내가지고서 아내를 얻도록 한 것은 여기에 가문과 혈통을 그렇게 중요히 느끼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과 합쳐놓으면 그만 신앙이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신앙은 원래 잘 뿌리가 내린 그러한 가문끼리 서로 합치면 그 신앙이 아주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야곱이 단순하게 자기 외아저씨 찾는 것도 할아버지 때로부터 벌써 이름을 정합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 하나님 섭리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 외아저씨 집에 가서 만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들판에서 만난 목자들이 외아저씨가 사는 그 하란 땅에서 온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외아저씨의 딸 자기에게 말하면 이종사촌이죠. 이종사촌 라헬이 양떼를 몰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저주가 임하여 있으면요, 전부 될 일이 안 됩니다. 다 될 것 같다, 손에 잡을 것 같다가 그냥 박사 깨어지고, 일이 다 이루어졌다가 박사 깨어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 밤낮 된다 그러죠. 내일이면 된다, 모레면 된다, 다음 주일이면 된다, 한 달 후면 된다. 그러고 난 다음 한 평생을 패배자로 지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일의 작정은 사람에게 시도 그 발걸음을 옮기는 이는 야훼신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제가 그것을 이루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 축복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다음 가서 생각도 않은 일에 착착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만날 사람 만나고 피할 사람 피하고 되도록 일이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 11조의 언약의 축복의 맹세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외아지 찾아가는데 뭐 외아지 집 주소가 있습니까? 번지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주소도 없고 번지도 없어요. 그냥 산과 들에 그냥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가는데 용하게도 만난 사람이 외아지 집 고향에서 온 목자들을 만났고 그들하고 이야기 있는 동안에 자기의 이종 사촌 여동생이 외아저씨의 양떼를 몰고 물을 먹이러 그 자리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멋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일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일은 인간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도 생각도 안 했는데 일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데 아예 기가 막혀요. 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꼭 하나님 축복받고 사세요.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돼요. 우리 한국에 올림픽 되는 것도 그거 보십시오. 한국에 올림픽이 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 올림픽이 맞아 떨어지고 그러고 미국이 오지, 자유우방이 오지, 소련이 오지, 중공이 오지, 그러고 야단 법석을 한 데모도 꼭 올림픽이 오면 또 탁 끝나버리고 말지, 뭐 일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와서 흑치를 하고 회방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이 다 제껴버리고 그저 합동하여 유익이 되고 합동하여 유익이 되도록 탁 맞추어주는 거예요. 7절에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 적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 야곱은 거기에는 목자들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양떼를 몰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양떼가 나중에 저녁에 배고프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금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가서 또 풀을 뜯어 먹여라. 그래야 양떼가 저녁에 배가 고프지 않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고 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이 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쉽게 옮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모여서 기다리고 있으면 목자들이 다 와가지고 그 다음 함께 힘을 합쳐서 으쌰 으쌰 하고서 이 돌을 옮겨서 그래야 물을 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맞추기 위해서 일찌감치 와서 기다려야 된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매라. 이 라헬은 소녀였지만은 소녀 목자였었습니다. 대개 이 양이나 염소를 치는 사람은 이 남자들이 치는데 여기에 라반은 레아와 라헬 이 딸들이 손우애였었어요. 아마 아들들이 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딸을 시켜서 들에 나가서 양떼를 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과 말한 때 라헬이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하고 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거 볼 때 야곱이 대단한 장사였어요. 힘이 장사였다고. 그 야곱을 여러분 생각하면 꽤만 많은 사람이고 힘이 없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목동들이 다 합쳐가지고야 힘을 합쳐서 우물의 위에 있는 돌을 옮길 수 있는데, 보통 사람 위에서는 그 힘을 안 쓰다가 외아저씨의 딸 이종사촌 라헬이 외아저씨의 양떼를 몰고 오니까 그때는 달라 들어가면 혼자서 그 우물 뚜껑을 들어서 옮겨버렸다난 이거 읽을 때 야, 이거 대단한 장사구나, 보통 힘센 양반이 아니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하고에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니 라헬이 가만히 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키가 크고 건장하여 어깨가 뜩 벌어지고 미남인 남자가 한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서 자기가 양떼를 몰고 오자말자 우물 의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떼들에게 전부 자기 양처럼 친절하게 물을 마시오니까 어리벙벙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선을 베푼가 하고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달라들어서 라헬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소리내어 울거든. 그게 또 이 라헬이 또 더 놀랐어요. 이 사람이 물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또 갑자기 달라들어가 자기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는 하고 소리내어 우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야곱이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낯설은 땅을 찾아서 무서운 길을 걸어왔다가 들판에서 이종사촌 여동생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미처 내가 너희 이종사촌 오라버니란 말도 하기도 전에 그냥 끌어안고 입 맞추고 너무 반가워서 그냥 엉엉 웁니다. 이 야곱이 참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꾀도 많은 사람이고 힘도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잘 우니까 다정다감한 사람이고, 이래서 내가 보면 사람 중에 아주 멋있는 남자예요. 멋있는 남자예요. 이게 사람이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것, 이거는 참 감정이 섬세해야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좀 시큰 울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눈물이 없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결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늘 말하기를 세상에 조 목사 저 설교에 눈물만 좀 있었으면, 설교하다가 한바탕 울고 하면 온 청중이 다 눈물바다가 될 것인데 그렇게 맹성맹성할 수가 없다 그래. 근데 나는 슬픈 일을 당해도 눈물이 안 생겨요. 슬프도 속으로 슬프지 눈물이 안 나온다. 근데 야곱은 이건 잘 울어요. 야곱은 통곡을 하고서 울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생질 조카입니까? 리브가의 아들됨을 구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구하며, 그 말을 듣자 라헬이 아이고 우리 고모의 아들이구나, 늘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쁜 고모가 있었는데 머나먼 곳에 시집을 가셔, 저 팔레스틴이라는 곳에 시집을 가고 그 다음에는 소식이 끊어졌다. 뭐 그때야 전화가 있습니까, 전부가 있습니까,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뭐 한번 시집 가면 뭐 그뿐이라 죽어도 못 만나는 거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고모는 굉장히 성격이 활발하고 아주 정의감이 세고 그리고 활기찬 여자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그 이야기 들은 그 고모의 아들이 왔거든. 그래 막 그냥 양떼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아버지에게 뛰어가가지고서 아이고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가 늘 이야기하던 리브가 고모 아들이 왔어요. 아 그러니 그 라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 왔더니 여동생이 아들 난 소리도 못 들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왔더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며. 아, 얼마나 외아저씨가 반가웠겠습니까? 자기 여동생 보는 것 같이 반가웠겠죠. 그래서 외아저씨가 뛰어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었습니다. 이 중동 사람들은 인사가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 입맞추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로 안 친한 사람은요, 서로 끼어안고 뺨만 대고 입을 실제 안 맞추고 소리만 내요. 이래버리고 말아요. 그 실제는 얼굴에도 안 대요. 그냥 얼굴로 갖다 대고 이러고 마는데, 이제 좀 친하면요, 서로 뺨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친하면 뺨에다가 얼굴 잡고서 입을 맞추는데, 이제 가족들, 대단히 친한 사람, 이 가족들은 그냥 입술에 대고 입을 맞춰요. 안고서 입술에 대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며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하더니, 그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야곱이 누구냐 하면 라반의 할아버지의 형님의 손자라. 그러니까, 자, 할아버지를 통해서 보아도 자기 할아버지의 형님이니까 큰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주지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아버지 계통을 보면은 자기의 친형제인 누이 동생의 아들이라. 이름으로 혈통으로 봐서 이중으로 자기 한 혈족입니다. 이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은 가족들 간에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혈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말하기를 너는 참 나의 골육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부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그러나 아무리 족하지만은 외아저씨 집에 있으면서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건장한 사람이니 온갖 일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뭐 외아저씨 집에 일손이 부족하다가 이런 장정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도와주니까 뭐 모든 일이 다 잘 돼가요. 나중에 보면 이 외아저씨가 별로 부자가 아니었는데 야곱이 들어오고 난 다음 큰 부자가 됐다 그럽니다.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도와준다는 것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아저씨가 미안하니까 내 공짜로 너를 버려먹을 수가 있냐, 아무리 생질이라도 내게 말하라, 내가 내게 임금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에는 공짜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 들고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빚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사랑의 빚은 얼마나 저 좋아요. 사랑이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빚은 저도 좋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생활의 빚은 지지 마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빚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일하면 일하는 사람이 그 삭스를 얻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도 일하는 자가 그 삭스를 얻음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하십니다. 소라도 일할 때는 망 씌우지 말고 마음대로 뜯어먹고 일하도록 만들어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수고한 것은 여러분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짜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내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하나님께 11조와 헌금 드리려고 한 다음 신앙이 식어지고 난 다음에 11조 된 거 다 내놓으라고 찾아올 때가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11조 헌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려놓고 난 다음에 신앙이 나중에 흔들리고 약해지니까 와가 11조하고 헌금 내라 그러고 막 나중에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굉장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왜냐?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것을 도로 달라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모욕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십일조와 헌금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십일조와 헌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알아서 쓰는 것이고, 내가 일단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이유는 묻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 30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고 있지만은 내가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거나 내가 하나님 사업에 물질을 드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캐 묻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당신이 정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알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당회가 있고 이 당회에서 1년 예산을 세우고 1년 예산 세운 것을 또 재정위원회가 있어서 돈 나갈 때마다 우리 재정위회 장로님들이 전부 도장을 찍어가지고서 이래서 돈을 쓰고 또 돈 쓴 것은 또 우리 감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감사 장로님들이 또 전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돈 한 푼이 헛되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쓰는데 이걸 여러분 11조 헌금 내놓고 난 다음에 내 헌금 드리고 내 11조 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 드려놓고 난 다음에 아무 영광이 안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드리고는 하나님께 내가 맡겨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라반이 생질의 공짜 수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월급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자, 이 야곱이 외아지 집에 올 때는 노동해서 돈 벌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장가들러 왔거든. 그러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외아저씨 집 딸 레아와 라헬 전혀 두 사람이 자기 눈에 들어오지 지금 돈이 눈에 들어올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은 자기의 수고의 대가로 아내를 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중국이나 저 중동에는 정말 장가 한번 가려면 혼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장가들 때 그 아내 되는 집에 요구대로 상당한 재산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오는 거지요 아내를. 결혼 지참금이라고 해서 굉장한 돈을 합니다. 인도만 하더라도 결혼 못해요. 너무 비싸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나라와 반대로 이 중동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아이고 망했다. 이 장가 보내려면은 소와 양떼들을 얼마나 바쳐야 되는데 딸 낳으면 아이고 돈 벌었다 좋다 얼씨구나. 그저 아버지 어깨가 득실득실합니다. 왜냐? 딸은 상당한 돈을 벌어줍니다. 딸 시집 갈 때 아버지에게 상당한 재산을 내놓고야 갑니다. 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요 사이 또 우리 한국은 거꾸로 돼가지고서 이건 뭐 딸 시집 보내려면 기둥이 빠진다. 요 사이 딸 낳으면 울어요. 왜냐하면 딸 시집 보내려면 어지간한 좋은 집에 시집 보내려면 뭐 아파트 사내라 자가용 사가지고 오느라 냉장고 사가 오느라 온갖 주문이 많습니다. 이게 뭐 딸 한 두세 명 시집 보냈다가는 막 살림 미천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해요. 지붕 뿌리까지 뽑힌. 절대로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습관도 나쁘고 중동 습관도 나빠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 서로 입을 옷 가지고 와서 결혼하면 됐지 뭐 무슨 잔소리야. 그 절대로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범입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우리 빈손 들고 만났어요. 나도 빈손 들고 왔고 우리 집사람도 빈손 들고 왔고 두 사람이 있는 돈 다 모으니까 돈 5만 원이라 5만 원이더라고. 그 5만 원 가지고서
우리 어머니 오단불 해드리고 우리 아버지 양불 한 불 그때 해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니까 참 좋더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근 30년을 살아오는데 싸움을 많이 해도 절대로 네 뭐 해왔노 소리는 안 한다고. 그것 잘못하면 굉장한 열등의식이 되거든요. 내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부간에 싸웠는데 너 빈손 들고 거지같이 온 걸 갖다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입히려니 야단 법석이다고 이러고 해서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지르는 사람 많아요. 혹은 또 부잣집 처갓집에 장가 들어가지고서 거기에 얹혀 살면서 늘 열등의식과 좌절의식으로 눌려서 한 사람도 많은데, 아 그거 없이만 너나 내나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싸워도 서로 현실적으로 싸워지 뭐 너희 가문이 어떻다니 너희 뭐 해왔노 그런 소리 할 것 없어. 니나 내나 빈손 들고 왔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 그 참 좋다고. 네, 그래서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도 그거 하나만은 내가 뚜렷이 말했습니다. 우리 희재에게 우리 며느리 친정집에도 내가 분명히 말한 것은 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며느리가 오면 몸만 가지고 오면 된다. 입은 옷 그대로 몸만 가지고 오면 된다. 한 푼도 해오지 마라. 아무것도 몸만 가지고 오더라. 그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그랬다. 아이 목사님 그거 너무하지 않냐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아 며느리가 뭘 좀 해오도록 해야 안 되겠냐고.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한국의 병폐가 심한데 오늘 목사님 내부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빈손 들고 몸만 오느라. 우리 며느리 빈손 들고 몸만 왔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 마음에 부담도 안 되고. 왜냐면 난 며느리 봐도 부담이 안 돼요. 혹시 냉장고를 가지고 왔으면 내 며느리 볼 때마다 냉장고가 머릿속에 있겠네. 냉장고 그 큰 부담이 될 거라. 냉장고 며느리. 근데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부담이 하나도 없어. 너 뭐 빈손 들고 우리 집 식구로 왔으니까 우리 있는 거 같이 먹고 우리 있는 거 같이 입고 우리 있는 데 같이 살면 되지 않냐. 그게 좋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에 한번 죽매셨다가 큰 실망을 했습니다. 아주 예수 잘 믿는 처녀인데 그걸 우리 교회 또 예수 잘 믿는 가정에다가 제가 중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처녀집에서 고맙다고 뭐 인사도 뭐 굉장히 듣고 그래서 총각 처녀끼리는 서로 좋다고 내게 와서도 고맙다고 인사했는데 딱 총각집에서 뭘 제시하냐면 아파트 한 채에다가 포니 자동차 하나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는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함께 결혼해서 살면 된다고 그렇게 중매를 쳤는데 이 신랑 측에서 아파트 하나에다가 폰이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와야 결혼하겠다. 우리 아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그때 어찌나 화가 나는지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 사람들 다 천당 보내버릴 것입니다. 체면지가 완전히 잃었었어. 그러고 난 다음 그 처녀집에서는 나를 쳐다보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목사님같이 신령한 목사님 가르침을 받은 성도 같으면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가지고서 결혼할 텐데 이렇게 우리 집에 몫을 받고 우리 딸의 가슴에 몫을 받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해서 내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고. 죽을지를 지금도 그 가족이 우리 교회에 나와요. 지금도 내 강단에 서서 그 사람만 보면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 내가 주먹이 올라가요. 저걸 막 콧등을 막 후리 갈게 뿐이니 천당은 마르갈라고 너 마르가 얻은 아파트하고 폰이 차 타고 살지 천당은 마르가. 나는 그때 이러고 시작해서 절대로 중매 안 쓰기로 각오했습니다. 그때 그런 경험만 없었으면 내가 중매 많이 썼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었으면 참 좋은 중매 한다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뭐 조장 구역자님들 내가 많이 아니까 딸들도 알고 하니까 이리저리 맞추어서 내가 참 중매 잘해줄 것이라고요. 하는데 그때 혼이 나고 난 다음 내가 다시는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아들, 딸 장가 보내는 것을 여러분 장사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말 또 듣고 난 다음 아멘 하고 난 다음 또 그렇게 하는 날이면 하나님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야곱은 보면은 장가는 들어갔는데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져 왔고 돈은 없으니까 노동으로서 결혼 지참금을 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랬습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하니까는 무슨 사람들 생각에 무슨 눈이 안 보여가지고 나처럼 이 안경을 껴야 되겠다. 알력이 부족하니까 알력이 부족하는 그 말이 아니고 눈에 매력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 눈이 크고 굼실굼실하고 눈이 불같이 콱콱콱 이렇게 사람을 잡는 이런 것은 알력이 있다 그렇게 동방에서 말합니다. 이 중동에서 말한 그 언어를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기 때문에 알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남녀간에 눈이 탁 보면은 여자들은 눈에 종발을 달아야 되고 남자는 눈에 실을 달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자들 눈이 아주 큼직하고 눈이 굼실굼실하고 이글이글해서 있으면 그 굉장한 매력을 눈이 가지는 것입니다. 또 남자가 눈이 커서 굼실굼실하면 그 망우자리 못 서요 그는. 그런데 이 레아는 불행하게도 이 눈의 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왜 레아의 눈의 매력이 없다고 하지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매력이 없다니까 아마 레아의 눈은 쭉 찢어지고 날카롭게 생겼는가 보다. 그래서 눈을 쳐다보면은 겁이 날 정도로 눈이 날카롭고 그랬는가 보다. 그러나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라헬은 눈이 곱고 아리따웠다. 그러면 라헬의 눈은 아주 눈이 잘생겼고 둥글고 아주 알력이 있어서 눈에 매력이 꽉 들어차고 그리고 몸매도 고왔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레아보다도 라헬에 끌릴 것은 장난이시죠. 사람이란 것은 마음은 살아봐야 알고 현재 보이는 것은 아리따운 것이 눈에 먼저 보이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에게 그 마음이 끌린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사실은 인생은 살아보면은 이 외모의 고운 것은 오래가지 않냐고 마음의 고운 것이 오래 갑니다. 나는 우리 아들 둘이를 두고서 내가 날 지금 말한 것입니다. 이 장가 갈 때 올바른 아내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부터 가르쳐 주려고 머리에 박히도록 너희들 결혼할 때 얼굴의 고움은 순식간에 사라지지만은 마음의 고움은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진다. 그러므로 마음이 고운 여자를 취하라. 인물 좋은 여자를 취하지 말고 마음이 고운 여자를 취하라. 성경에는 인물 고운 여인이 삼가치 못하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달은 것과 같다 그랬다. 그래도 애들은 에이 그래도 이쁜 여자고 해야지 아버지 싫은 이쁜 여자고 아 이게 너무 자식들아 이쁜 것은 오해 안 간다. 마음이 이쁘야 된다. 그걸 알아라. 자꾸 노래처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 노래처럼 해주세요. 노래처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인물이 이쁘면 자기 그 얼굴 밤낮 들여다보니까 삼가하지 않죠. 인물값을 하죠. 그러나 마음이 고운 사람은 이건 살아갈수록 정이 두터워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야곱은 레아보다도 라헬의 마음이 끌렸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7년을 봉사하리다. 이게 이제 결혼 지참금입니다. 7년 동안 월급 안 받고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서 외아저씨의 라헬을 내 아내로 삼는 지참금을 지불하겠습니다. 왜냐면 외아저씨면 부자 됐지 뭐. 이렇게 장정이 와서 7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받고 결혼 저챙금으로 일을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막 중동에 가서 딸이나 많이 놓을까 심상이 나요. 그러면 일 안 하고 막 딸만 있으면 일 안 하고도 살아요 그냥. 그래서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뭐 그 당시에는 혈족 결혼이
허락되었고, 더구나 또 뭐 이종사촌이면, 친사촌이 몰라도 이종사촌이면 상당히 멀지요. 이러므로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7년 동안 뼈가 어스러지게 외아지씨를 위해서 일하면서 7년을 며칠 같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그러므로 사랑을 하면 인생을 사는 것은 큰 즐거움이지만 미워하면 며칠이 7년같이 되고 말아요. 이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음에 충만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순식간에 언제 지나간지 몰라요. 아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휙휙 지나가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가운데 인생을 사니까 그 마음의 즐거움과 함께 세월 가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이 고달픈 사람은 1년 사는 것이 10년을 사는 것보다 더 괴롭습니다. 이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고 산다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나 사랑하고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 자꾸 보고서 그것을 확대시키지 말고 잘난 점을 보고 그러고 자꾸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것만 가지고 불평을 하려면 끝이 없지만 또 그중에 좋은 점을 들어서 그것을 칭찬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면 그로써 또 우리 좋은 점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못난 점 바라보지 말고 잘난 점을 자꾸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웃 친구들 간에도 못난 점 자꾸 들춰내지 말고 잘난 점을 자꾸 바라보고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인생을 사는 것이 급격 즐겁습니다. 나 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 인생을 사는 것은 고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바로 며칠같이 즐거움으로 일하고서 보낸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해가지고서 이제는 라헬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작정을 딱 했는데 큰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뭐 전등불이 있습니까? 촛불이 있습니까? 등장불 켜고 있다가 확 꺼버리고 캄캄한 밤에 누울 쓰고 신부가 들어왔으니 뭐 요 사이 같이 교육을 받았으면 들어와가 벌써 서로 이야기도 하면 목소리를 알아듣겠는데 뭐 옛날에야 그런 말이라도 하나요? 하룻밤 자고 아침에 보니까 동생이 아니라 언니라. 이 기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더니 여기 와서 외아저씨에게 골탕을 먹었습니다. 속았습니다. 아마 당장 야곱의 마음속에 생각했겠습니다. 심은대로 그둔다니 요태 요렇게 됐구나. 나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 고소하다고 생각했는데 요렇게 내가 당할 줄 몰랐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자기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언제고 자기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하는 일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이 야곱은 형이나 아버지를 속여서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 상처를 자기가 또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자신의 내 안에 내 주신 내가 그에 들어가야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자기가 형님 아버지 속인 것은 말 안 하고 그건 다 지나가버리고 이제 외아저씨 버리죠. 외아저씨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이느냐고.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잘못은 전부 등 뒤에 옮겨놓고 남의 잘못은 앞에 두고 보는 것입니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우리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것은 외아제시의 변명이죠. 왜냐하면 레아가 인물이 참 못났으니까 눈도 쫄빛하고 인물이 별로 잘 안 생겼으니까 아무리 해도 시집을 못 보내겠거든. 그래서 에라 그까지 그 잘난 근장한 야곱에게 보내면 배는 안 굶고 살게 안 해주겠나. 그러므로 아예 인물 잘난 둘째 딸 라헬을 시집 보내는 데 덤으로 맏딸 또 보내서 배나 굶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그건 아버지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보면은 구약시대에는 일부 다처주의가 허락이 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일부 일치절하시나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타락한 품성을 하나님께서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부 다처주의를 구약시대에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그 일부 다처주의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라지고 또다시 일부 일체주의로 돌아왔습니다만 구약시대는 일부 다처주의가 그대로 허락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야곱은 그 언니 레아하고 원치 않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동생 라헬을 달라고 요구하며 그 외아저씨가 또 라헬을 주면서 또 7년 동안 결혼 지참금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4년을 외아저씨를 위해서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서 외아저씨가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 딸 둘이 시집 보내고 외아저씨는 큰 부자 됐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래서 외아저씨는 딸 둘이 시집 잘 보내. 또 그러고 자기 조카여 사위인 이 야곱을 통해서 14년 노동의 대가를 또 받아 이래서 이판 저판으로 살판이 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른 사람은 쉽게 장악하는데 야곱이 하도 약속 바르고 하니까 자기 꾀에 넘어가서 장가가는데 14년 동안 허리가 부러지도록 고생을 하고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장가를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이 구약시대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여형제간을 같이 데리고 살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심히 서로 투기할 것이므로 여형제간을 데리고 살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이 야곱은 아직까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였기 때문에 여형제간 둘이를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였다. 그러니 자 이제 형제 간에 무서운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라헬을 굉장히 사랑하고 레아는 그것도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에게는 어린애기를 낳도록 태를 열어주고 라헬은 태를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기를 낳는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요. 여기 보면 30절에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했다. 얼마나 좋았던지 루벤이라는 말은 보라 아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에게 남편 사랑 못 받고서 여동생에게 남편 뺏기고 울고서 세월을 지내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좋아가 루벤 보라 아들이다. 그 이름은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내가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했더라. 시몬이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더라. 레위라는 것은 연합한다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이래서 하나님이 라헬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주었지만은 레아가 종이 없는 것을 보고 연달아 아들을 네 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들 넷을 낳았으니 레아는 남편의 총을 못 받았어도 그러나 얼마나 이제는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되었습니까? 가슴을 뻐기고서 보아라. 그래도 나는 이처럼 아들을 너희나 낳아주었다. 이렇게 큰소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 29장은 공부를 다 끝마쳤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을 공부를 하고 총결론을 내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축복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려 할 때 하나님과의 십일조의 언약을 맺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또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과거에 잘못해놓으면 그것이 나에게 언제고 안 갚음이 온다. 야곱이 형과 아저씨를 아버지를 숨기고 그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혔으니 자기도 외아저씨를 와서 꼭 심은 대로 다시 안 갚음을 받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다는 이런 것을 우리 교훈으로 알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야곱이 머나먼 길에 주소도 번지수도 모르고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연결될 사람 다 연결해서 일이 척척 맞아 떨어지게 해서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이 되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 살면은 우리의 일을 쓰고 왔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셔 우리의 일을 성사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자를 구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